괴로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는 그 무엇? 답답한 인생을 향상하고 싶다면 이 책을 함께 하십시오. 나를 향한 생각의 힘입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태어난 생명은 육체의 성장과 퇴락, 소멸의 과정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는 인간의 사상에 뿌리 박혀 있는 관념이기도 하죠. 이제야 좀 살아가는 방법을 알것 같은데, 이제 너무 나이 들어버려 곧 죽게 되겠구나. 이러한 한탄을 하며 삶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과연 요한한 생명의 속성과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책은 이러한 관념의 울타리를 한번 부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적 마음과 정신적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육체적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사회화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생각의 힘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이 힘은 신체 또한 정신과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늙음에 따라 정신 또한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퇴화가 육체적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나약한 육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나를 이루는 전부라 여긴다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기운이 정신에서 육체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는 젊은 몸으로 살아 숨쉬는 생명에조차 절망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력의 유입을 믿는다면 영원히 늙지 않는 생명의 힘을 얻게 됩니다. 즉, 육체적 젊음은 정신이 육체에 작용해 끊임없이 삶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새 봄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새로운 기운을 얻듯이 새로운 정신은 육체의 새 기운을 불러들여 낡고 쇠퇴한 기운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육신에 순응하는 육체적 마음, 새로운 기운을 한껏 받아들여 몸과 영혼의 힘을 재창조하려는 정신적 마음, 이두 가지가 하나의 접점을 만나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당장에라도 절망을 극복한 희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정신의 틀을 벗어나 육체와 정신 모두를 영원한 젊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고의 힘, 즉 생각의 힘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쇠락에 역행하는 새로운 정신의 힘을 믿고 그 힘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책의 저자 프렌티스 몰포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내면의 강한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책은 정신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 정신의 힘이 인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고의 흐름, 용감한 정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삶, 자연에 깃든 신의 섭리, 건강과 미의 법칙,
동물들을 둘러싼 환경, 감춰진 하늘의 뜻, 치유와 재생의 힘, 정신이 품고 있는 영원한 젊음, 긍정적 마음이 가지는 인력의 힘, 새로운 사고에 마음을 열고 라고 총 13장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정신의 법칙을 깨닫는 것과 그 법칙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강인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하다. 프랑스 낭만파 시인 소설가 빅터 마리 휴고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People do not lack strength, they lack will.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 속에 고차적 자아와 저차원의 자아,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말을 자주 우리가 듣는데요. 어느 쪽 마음에 우리가 충실을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고차적 자아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좀 더 실현할 수 없을지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반면에 저차원의 자아는 지금까지 선조들이 살아온 것과 똑같은 삶의 방식만을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고차원의 자아는 번거로운 것, 제약, 심신의 고통, 신체의 자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고차원의 자아는 모든 일의 옳고 그름에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기 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 이것이 바로 정신, 스피릿이죠. 우리가 이 힘의 존재를 깨닫고 생명과 물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정신적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냥 그것에 안주하고 더 이상의 어떤 개선이나 발전, 성장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일상의 삶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차원적 자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의 내면이 성숙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매 순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차원의 심원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그 무엇이든지 현실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무한한 창조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신의 힘에 대해서 집중하고 깊이 명상하고 사색함으로써 이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나를 향한 생각의 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